제 감독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감독의 정확한 입장이실 텐데, 보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의문을 당연히 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한국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만들면 그게 한국 스타일이 어떤 것이든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그런 환경, 그런 고집을 지키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제작사를 운영하면 돈을 받고 오시는 클라이언트들은 신카이 마코토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만들어줄 수 있죠. 예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광고들이 있고, 지브리 같은, 이건 지브리 스타일로 해줘야 돼요. 지브리 스타일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서 그걸 욕을 하세요. 아케인 같은 스타일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게 문제가 아닌데 항상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자유롭게 한국 사람이 만들기만 하면 그걸 지킬 수 있으면 저는 한국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일보다는 이 작품은 이야기 때문에 붕대, 뭐 왕따, 뭐 구제역, 뭐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더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이 한글 파일 한 장이었을 때 제가 감독님께 신호를 받고, 아, 이런 이야기구나 듣고 제가 딱한장 이미지 보드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 보드를 참고했던 레퍼런스는 앙리 루소의 그림이었어요. 루소의 악몽들에 대한 그림들, 그런 스타일을 약간 뭐 이렇게 스타일이 어떤 기술적인 작품을 참조한다기보다 이런 분위기일까라고 하고 던졌는데 좋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